한문철 TV에 올라온, 아니, 한문철 TV 아니라 스스로닷컴에 올라온 가장 짧은, 아, 물론 이보다 또 짧은 것도 있어요. 의미 없는. 근데 의미 있는 가장 짧은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짧아요. 보시겠습니다. 네, 끝났어요. 4초. 풀박자 정상 들어가고 있죠? 빠르지 않죠? 아이쿠, 여기서 녹색 신호인데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쪽은 신호 없어요. 좁은 길, 조그만 길. 자기 신호 없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나오면 되나요? 여기 2차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기다렸다가 여기가 빨간불 켜졌을 때 그러면은 여기 횡단보도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 그때 건너가야죠. 2차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레이싱 하듯이 기습 공격하듯이 한쪽은 신호등 있고 한쪽은 신호등 없고 한쪽 신호등 없다가 아무렇게나 튀어나와도 되나요? 보험사는 신호 둘 다 신호등이 있고 상대가 빨간불에 신호 위반했으면 100대 0인데 그쪽은 신호등이 없다. 그래서 안전운전 불행이다. 이런 경우 80대 20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100대 0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내 신호가 녹색인데 이렇게 조그만 길에서 튀어나오는 차까지 다 신경 쓰면은 그럴 신호등 없애야죠. 여기는 너무나 조그맣기 때문에 도로가 너무나 조그마해서 당연히 차들이 멈췄다가 차 안 올 때 지나갈 줄 알고 그래 신호등이 없는 거예요. 저런 경우에 신호등 만들어줘야 되나요? 신호등 없다고 무턱대고 튀어나와도 되나요? 100대 0입니다. 뭐랑 똑같냐면은 여기 빨간불이에요. 여기 빨간불이라서 그리고 여기 횡단보도에 횡단보도 파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안심하고 이 차가 지나가는데 차가 신호등 꽝 때리면은 여기서 신호위반을 때리면은 그럼 신호위반 차 100대 100% 잘못이죠. 똑같습니다. 뒤집으면 돼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김건모. 네가 정말 나라면 넌 그럴 수 있니? 혼자 남은 다 까먹었네요. 20년 전에 한참 20년 더 됐죠. 그 노래 나온 지가 싸우고 이렇게 났어요. 빨간 차가 튀어나왔고 내가 가고 있는데 여기서 푸 이 차가 더 빨라요. 속도가 더 빨라요. 이쪽은 신호등 없어요. 신호등 없다고 튀어나오면 되나요? 안 되지요. 네. 이 사고. 당연한 백병이죠?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상대차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신호위반 아닙니다. 백병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글을 올리셨냐면은, 아, 상대는 무과실을 인정 못 하고요. 결국 분심이 넘어갔습니다. 아, 누가 봐도 그렇고, 변호사님께서도 무과실로 말씀해 주셨는데, 보험사 말로는 제가 과실이 잡힐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우리 보험사도 그따위 소리 해요. 우리 보험사가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험사 보고, 이번 제 방송 보고, 여기 방송 보고, 똑바로 싸우라고 그러세요. 신호위반은, 신호등이 없어 신호위반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신호위반이죠. 자차 처리하지 않고, 소송도 생각했었지만, 제 차량 수리하고, 렌트비하고 하면은 200만원 들어가요. 아이고, 아, 저는 대인 접수를 안 했어요. 예. 대인 접수 안 한 거면 또 감사하다고 그래야죠. 보험사에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대인 접수 안 하면 100대형 해드릴게요. 아주 그렇게 좀 해드리지. 대인 접수 충분히 다칠 수 있는데 대인 접수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작은 사건이라서 다들 변호를 맡아주실 거래 하시더군요. 아유 이걸 뭐 소송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저한테 해달라도 저 안 해요. 왜냐면은 그 100대형이냐 80대 20이냐 그것에 대한 것이 소송한테 한 3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 300만 원이 이게 더 이 배꼽이 더 커져요. 저건 우리 보험사 당연히 100대형 받아와야죠. 아이고 보험사 잘못 만난 것 같아요. 현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분하지만 그냥 자부담금 20만 원 내셨군요. 20에서 50만 원까지인데 꽁돈 날렸다 치고 포기한 상태로 분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심이 결과 3개월 걸린다고 하더군요. 더 걸려요. 요새 밀려갖고. 자 여기서 꽁돈 아니에요. 100대형으로 나중에 되면은 그거 나중에 상대편 보험사로 다시 받으면 됩니다. 만일 분심에서 100대형 안 나오면요. 분심이 결과 좀 올려주세요. 제가 분심 하면서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만약에 분심에서 100대형 안 나오면은 법원 가서 꼭 100대형 판결 받으십시오. 우리 보험사 직원한테 똑바로 싸우러 하십시오. 보험사 직원이 당연한 100대형도 그냥 시원치 않게 대응하면은 100대형 안 나올 수도 있어요. 100대형은 당연히 100대형 나오는 게 아니라 100대형 아니라고 상대가 주장하죠? 그러면 계속해서 제대로 주장하고 상대가 엉뚱한 주장하면 엉뚱한 소리 하면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100대형은
백대영이기 때문에 백대영 판결 나와야 되죠. 그러나 백대영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보험사 직원이 방심하면 안 됩니다.